아시죠? 지금까지 오 쉣 뭐야 엄마 옥선생이 정신이 나갔어요. 어? 슬로우왕 모자로 이번주는 이유왕이 나갑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 골프학교 OK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유왕입니다. 매일 아침에는 이유왕이 여러분들의 골프 안 되는 이유 찾아다가 쉽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우, 내 백스윙 죽었다 깨어나도 작은 이유. 그러니까 내 백스윙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아무리 들으라고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왜? 뭐 몸이 유연하지 않은데 어떻게 돌아가? 가장 백스윙을 이상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 교과서에서는요. 여기에서 하체는 잡아두고요. 이 상체 회전 시키잖아요. 우리 노인네들한테. 저도 노인네지 이제 뭐 47이면 노인 아니요 이제. 그렇잖아요. 몸에 있어서는 이렇게 다 해가지고 돌리라고 그래요. 가장 이상적으로 이걸 연습을 시킨다. 그러면은 우리 몸이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걸 하려고 이제 딱 연습을 탁탁 해가지고 막 연습한 다음에 백스윙을 딱 하면 여기 와 있네. 그러니까 뭐 백스윙이 적게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백스윙이 많이 들어가면 인아웃 스윙이 쉬워요. 근데 백스윙이 적게 들어가면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뭔가 힘을 쓰려면 여기에서 뒤집는 동작을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거의 엎어치는 동작이 나옵니다. 그래서 백스윙은 뭐 크다고 꼭 좋은 건 아닌데 어느 정도의 스윙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마저 안 되는 경우에 우리가 출발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람 몸은 뭘 붙들어 놓는 게 어디가 있어. 물론 어린이들은 붙들어놔도 계속 우리 한번 돌아볼까? 목부터 돌아볼까? 돌아볼까? 하체 잡아놓고 이렇게 해도 다 돼요. 근데 우리 그럼 목 놓고 한 몸만 돌아볼까? 해도 다 어린이 친구들은 돼요. 근데 우리는 붙들어보고 돌려볼까? 이렇게 돼요. 아, 제가 얼마나 많은 분들을 가르쳐드리고 있겠어요. 그쵸? 근데 이때는 굉장히 쉬운 포인트가 있어요. 이때는 그냥 왼 무릎만 딱 살짝 집어넣어주면 돼요. 여기에서 백스윙을 할 때 스타트를 여기서 붙들어 놓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왼쪽 무릎 있죠? 얘를 그냥 싹 안으로 넣으세요. 이렇게 앞으로 나오라는 게 아니라 싹 안으로 밀어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백스윙 할 때 왼 무릎만 그냥 이렇게 나 백스윙 다 했는데 안 올라가는데 그런 억지는 부리지 마시고 그냥 왼 무릎을 넣으면서 돌아가세요. 근데 왼 무릎 들어가면 또 이렇게 또 무너져. 그게 아니라 오른다리 버티고 왼 무릎이 딱 들어가면서 엉덩이를 돌려줘야 됩니다. 엉덩이를 버티지 말고 엉덩이를 돌려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왼 무릎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이 최초에 있던 이 간격이 이렇게 좁아지는 게 아니라 이 간격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돌으라는 얘기지 이걸 버티고 있으면서 상체만 돌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간격 유지한 상태에서 돌리면 무릎 왼무릎도 들어가고 회전도 굉장히 원활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늘 무슨 말씀을 드냐면 회전에 저항하지 마라. 왜? 회전에 저항하지 않는 연습부터 시작을 해야 나중에 회전에 저항할 수 있게 된다. 무슨 뜻이냐면 회전할 때는 그냥 다 같이 전 도로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때 저 그러죠. 뭐 꼬임이 없어서 무슨 힘이 있겠냐? 그 말 맞아요. 근데 이렇게 돌리면 정확하게 친다? 이 꼬임이 없어서 지금 거리는 손실을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이 동작이 익숙해지잖아요. 저는 상체는 가만히 있지만 하체가 이렇게 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체 습관이 되면 이게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힘들게 치고 싶지 않아. 뭐 FF247 치면은 멀리 갈 텐데 뭐하러 이렇게 막 몸을 갖다가 혹사시키면서 쳐요. 장비를 좀 이용을 해서 그냥 오른쪽도 같이 돌고 같이 돌아서 그냥 왼쪽도 같이 돌아서 그냥 이제 그런 느낌으로 어떤 리듬감 있게 공을 쳐야 되는데 뭘 붙들어 놓고 회전을 해가지고 코일링을 느끼고 꼬임을 느끼고 그러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계는 사실은 너무나 많은 과정을 거쳐서 숙달된 인원들이 만들어내는 스윙이에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배워서 짧은 시간에 하려고 그래. 그게 됩니까? 몸이 하는 건데. 차라리 암기 과목이면 외우기라도 하지. 그러니까 저희 그 골프 학교가 스카이캐슬이라고 했잖아요. 암기나 이해를 못한 게 없어. 근데 몸이 안 되네. 왜? 몸은 시간이 필요하거든. 몸은 그거를 익혀서 내가 그냥 무의식, 반무의식으로 나오게 하려면 정말 시간이 필요해요. 실수도 해야 되고 넘어지기도 해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백스윙이 안 된다는 거 너무나 억지스럽게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정말 상식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돌면 같이 돌면 편하잖아. 같이 돌면 편하잖아. 이런 거. 그리고 여기서도 막 머리 뒤로 빼고 막 이런 것도 좋지만 실제로 머리를 뒤로 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위로 치려고 하면 머리는 뒤에 남는 거다.
이런 식의 어떤 합리적인, 물론 합리적인 생각이 되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해가 되는 방향으로 얘기하는 교수가 그렇게 한 명이라도 이야기한다면 그냥 과감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내 백스윙이 죽도록 돌리는데도 작은 이유는 죽도록 안 돌려서 그래. 뭘? 무릎을. 그래서 무릎을 탁 넣으면 바로 백스윙 예쁘게 만들 수 있고, 이 상태에서 이거밖에 안 됐던 스윙이 무릎만 탁 집어넣으면 예쁘게 만들 수 있다 라는 점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백스윙 할 때 무릎 좀 거들어 주세요. 그냥 쏙 그런다고 여기서 똑 붙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같이 돌면 훨씬 더 편안한 그런 백스윙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이유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